분명 세자자의 책봉식이라고 했어. 네. 언니가 감춘 게 뭔지 혹시 봤어요? 헌책 같았는데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. 누가 우리 언니 그림 만들었는지 꼭 좀 잡아주세요. 박문수가 나섰다니. 어쩌다 아래 것들 단속을 그리 하셔서는. 정말 명단은 다 태워 없앤 게 맞겠지요. 감히 네 앞이라고 거짓을 아뢰겠습니까? 대신 일이 성사되면 면포와 인삼 독점 무역권은 약제대로 저희 대청상단에서. 일이 성사되는 게 먼저입니다. 반드시 내 아들을 다음 보위에 올려야 해요. 청나라 직사는 어찌하실 겁니까? 제가 누굽니까? 청나라 황실의 태감입니다. 지금의 세자는 절대 청왕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안심하시지요, 수귀마마. 그럼 태감만 믿겠습니다. 태감 김중은 조선의 세자 책봉 문제 손을 뻗치고 있었다. 내가 준 뇌물이 너희 족쇄가 돼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. 그 명단이 내 손에 있느냐. 김중은 어떻게 뇌물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일까? 애초에 뇌물을 받은 자들의 명단은 김중이 만든 것이었다. 네가 훔쳐갔었구나. 그건 필사본입니다. 온본을 가져왔다 뺏기면 안 되니까요. 그래. 얼마면 되겠느냐? 목숨 건 일을 하는데 푼돈으로 되겠습니까? 인연을 집으로 끌고 가 샅샅이 뒤져라. 예. 명단은 새로운 세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들의 이름이었다. 태감 김중을 협박한 내분들은 그 일로 죽임을 당한 것인데. 나머지 한 놈도 마저 처리해라. 예.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로 조정 신료들을 주물러 온 김중. 그가 제거하려는 또 한 인물은 누구일까?